여러분, 혹시 고객 접점에 계세요? 5분이면 끝납니다. 고객이 돈을 쓰는 비밀 공개할게요. 날개. 자, CS 마인드. 고객이 돈을 쓰는 비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객이 돈을 쓰는 데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. 아주 간단해요. 오늘은 금방 끝낼게요. 첫 번째, 행복. 두 번째, 최적화. 이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하시면 the end. 첫 번째 개념은요, 행복. 고객은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껴질 때 돈을 씁니다. 예를 들어서 이 직원이랑 대화하는데 이 직원의 말이 정말 와닿아. 이 직원이랑 같이 이렇게 일을 보니까 괜찮네. 조금 비싸더라도 이 직원 마음에 들어. 이 사람과 관계할 때, 어떤 서비스를 받을 때 행복함을 느낄 때 돈을 쓰기도 하지만 상품이 나한테 왔을 때 이게 나를 행복하게 주겠다라고 느껴질 때 돈을 쓰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정말 중요한 개념인지 여기서 진짜 들어가요. 오늘 강연의 날개가 드린 핵심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. 이 행복이라는 개념이 바로 서비스 마인드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. 일단 이 장면 한번 보고 갈게요. 아침에 먹는 카푸치노 한 잔 너무 괜찮죠? 저도 카푸치노를 되게 좋아하는데요. 이 카푸치노의 핵심은 거품이잖아요. 그런데 여러분, 이 거품을 한 스푼 퍼서 거품을 조금 제거하고 진짜 마시는 분들은 그 향기와 그 거품의 조화를 마신다고 해요. 근데 저처럼 거품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못 떨어내요. 아깝지 않나? 오늘의 비밀, 이 행복을 주는 데는요, 덜어내기 기법, 여기에 있습니다. 이 비밀을 제가 공개할까 합니다. 덜어내기, 무엇을 덜어내야 되느냐? 말, 판매요? 이런 것입니다. 말을 내가 많이 하게 되면요, 고객이 내 말을 들어서 자기의 욕구를 드러내기가 힘들어져요. 한마디로 내 말을 덜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. 고객의 말을 더 많이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. 그러다 보면 고객의 욕구가 나타나요. 무엇을 원하는지. 그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판매욕을 조금 덜어내는 거예요. 제가 이거 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, 고객님. 고객님이 원하는 거를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. 제가 전문적인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고 노하우를 갖고 있으니까 제가 도와드리려고, 고객님이 원하는 걸 좀 빠른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라는 행복을 주는 마음이 있으면 이 직원이랑 거래를 합니다. 또 상품을 판매할 때 여러분, 이 상품에 대한 좋은 점 너무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. 이 상품이 예를 들어볼까요? 쇼파. 이 쇼파 거실에 딱 한번 드러났을 때 상상해보세요, 고객님. 이게 편안해서 이 가죽 질감이 좋기 때문에 가족들이 자꾸 앉게 되고요, 모이게 돼요. 가족의 행복을 자꾸 주는 거예요. 그 행복을 상상하게 해주면 고객이 돈을 쓴다입니다. 덜어내기 기법, 서비스 마인드 꼭 활용하세요. 자, 두 번째, 최적화입니다. 이 말이 좀 어려워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. 이 최적화라는 말은 고객 만족을 찾아 자원 또는 비용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다. 고객의 입장에서 효율성 있게 효율적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고객이 편리하기 때문에 돈을 쓴다. 너무 번거롭고 힘들면 돈 쓰기가 어렵다는 얘기죠. 제가 정말 좋은 사례가 있어서 찍어온 사진이에요. 여기 한번 보시죠. 제가 마트에 갔는데 너무 최적화가 잘 돼 있어서 찍어온 사진이에요. 저도 이제 마트에서 장을 보면요, 가끔씩 결제할 때 망설이다가 안 사고 싶은 게 있어요. 그러면 이렇게 눈치를 본 다음에 슬쩍 그냥 밑에 빈 바구니에 넣거나, 직원한테 미안하잖아요, 이거 안 산다고 말하기가. 그래서 좀 고민한 적이 있는데,
이렇게 딱 그런 고객들을 위해서 아예 정식으로 명시화했어요. 구매 포기 상품 보관함. 이러니까 마음이 탁 편한 거예요. 어차피 이런 고객들이 있는데 최적화를 위해 노력한 모습이잖아요. 이런 마트는 가게 된다는 겁니다. 최적화, 편리하니까요. 대형마트의 시스템, 이런 것들도 아마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고객이 돈을 쓰는 것은 고객의 입장에서 최적화를 노력하는 시스템, 프로그램,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소통, 이것도 하나의 소통이죠. 이런 것들을 형성해 주었을 때 장기적으로 이 고객이랑 아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돈을 계속 쓰게 되는 것이죠.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께서 정말 유념하시면 여러분과 고객은 정말 좋은 서비스를 주고받는 관계, CS 마인드가 아주 잘 갖춰진 그런 직장이 될 겁니다. 여러분, 구독, 좋아요는 마인드입니다. 마인드. 마인드라는 거 잊지 마세요.